사장님의 종목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아즈넥스텍이고요. 9,100원, 비중은 10%. 와. 로봇도 데리고 가주세요. 아니, 라고 로봇도, 특히 아즈넥스텍 또 이거 너무 오랜만입니다. 지금 저희 종목 전문가님께서 10종목도 네. 가능하다고 하니까요. 빨리 빠르게 한번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전문가님 두 번째 종목 아즈넥스텍입니다. 이 종목 어떻게 보실까요? 이 일반인한테 내가 한마디 해주고 싶은데 참고 일단 아즈넥스는 그 모타 모션제어 쪽이잖아요. 반도체가 죽었죠. 로봇도 힘이 없었고 반도체 올라가죠. 그럼 아즈넥스텍 가겠어요? 안 가겠어요? 그냥 기본 중에 기본인데 누차 얘기지만 지금 이거 침체기권이라 안 가는 거고 이 아즈넥스텍 찬바람 불면 요거 한번 자신 있게 한번 2,000명 공략해볼까요? 근데 하나만 얘기해드릴게요. 지금 펀더멘탈 내가 굳이 얘기 안 하는 것은 지금 이 현재 시점에서 펀더멘탈 얘기할 필요 없죠. 다 종목들이 침체기권인데 그리고 뭐 2차전지하고 하이닉스 폭락했을 때 해줬던 거 정도 보면 내가 그 정도는 펀더멘탈은 어느 정도 보고 있다라는 거는 얘기해주고 이거 2,000명 넘어가면 소심한 마음속의 목표가 얘기할게요. 대신 로봇은 갈 거는 먼저 갈 거는 저쪽이 먼저 가죠. 근데 이쪽은 이쪽 저쪽 뭔지 알잖아요. 두산 로봇 같은 거 얘기하는 거예요. 이쪽 저쪽은 지수와 연관이 있어갖고 힘은 떨어지지만은 이런 아지넥스나 이런 주식은 이거는 기사 한 방이면 그냥 쏘는 종목이에요. 이런 거 들어가 있으면 그냥 가만히만 있으면 되는 걸 뭘 물어봅니까? 2,000명 넘어가는 순간 소심한 마음속의 목표가 얘기하겠다. 끝! 네, 아즈넥스텍 살펴봤습니다. 네. 2,000명 우선 빠르게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. 소심한 목표가를 제시해준다고 했는데 대범한 목표가는 그러면 몇 명이 넘어야 되는 건지 일단 궁금해지고요. 네. 2,000명 빠르게 들어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